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에 대해 중국 SNS를 통해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떠난 지 3주 이상 된 상황에서 이러한 푸바오 아리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후 일거수일투족이 올라오며 언제까지 중국 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들어야 하나, 귀여운 건 인정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중국 근황까지 전해 들어야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3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 내 청문홍답 코너에서 한 시민이 질문해 중국 청두에 푸바오가 산다고 합니다. 푸바오 데리고 오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푸바오에 집착하는 분들 속내를 모르겠다. 용인 자연농원에 있다가 고향간 판다에 불과한 데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용인 자연농원은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고향은 용인 에버랜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태어난 곳이 용인인데 또 푸바오에 대한 영화 제작가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 세점이 에버랜드와 손잡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20일을 맞아 한정판 바오 패밀리 선불카드를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푸바오의 인기에 중국 청도의 여행 상품 예약이 28%가 늘어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는 날 에버랜드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푸바오 깃발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최고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푸바오 깃발 2,000개를 추가로 추첨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21일 파파라치 영상이 올라온 걸 보면 격리된 야외 방사장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적응 중인 것을 볼 수 있었고 24일 영상에서는 방사장 벽을 타며 나가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푸바오는 현지 적응이 예상보다 빨라지며 일상 공개 영상도 조기 종료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